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 금요일장은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DD 추식입니다. DD 추식은 지난주에만 주가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 측에서 DD 추식의 통제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국영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DD 추싱에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컨소시엄이 DD 추싱의 이사회에서 한계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요. 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매출과 EPS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67억 6천만 달러였는데요. 이보다도 2천만 달러 더 높은 6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높여 잡았습니다. 이 브로드컴 측에서는 클라우드 사업, 5G 사업, 그리고 무선 사업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 넘게 상승했고요. 49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인데요.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와 합병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디지털과의 합병보다는 IPO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한 신문 측에서는요. 키옥시아가 총선 이후에 도쿄 증시에서 상장할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정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옥시아를 자국 반도체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웨스턴 디지털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일단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금 보유고의 3분의 1을 기부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 10대 행동 추진 중 하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의 약소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 가깝게 하락을 했고 1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사인필드를 10월 1일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15거래일 사이에 14거래일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락폭을 키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9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일단 고용 지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표가 불확실한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 혼두수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다우하고 S&P 500 지수는 일단 횡보하면서 굉장히 지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이 고용 지표, 특히 8월에 나왔던 이 고용 지표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는 크게 부진하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에 일단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역시 혼조로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상승해서 일단은 변곡점에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향방이 이번 주 중에 정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 뉴욕 연내에서 일단 GDP 발표를 중단을 하겠다 그래서 나우캐스트가 일단은 여기에서도 좀 혼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금주부터 증시의 혼란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은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더 이상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의 그 정부의 부채 상한 한도 상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상당히 혼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역시 미국 쪽에 투자를 해놓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것들이 역시 여기에서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부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연준이 이러한 그 고용 지표의 급락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을 9월에는 연기에 대한 발언을 좀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서 증시는 상당한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내 증시는 또 중국 증시가 현재 약세로 들어가 있고 또 중국 내부에서의 각종 규제안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 실적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미 증시는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종 그 테마별로 결국 순환매가 돌아가는 이전에 우리가 보여줬던 것과 비슷한 이런 그 상당히 지리한 횡보를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 서서히 하락 전조가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는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그 현대에서 나오는 HD, 그 하이드로진 웨이브 같은 게 이제 내일 화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 수요일에도 현대 SK가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이런 그 수소 모빌리티 쇼 같은 각종 수소 관련 정책주들 이쪽에 관련된 일들 행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